TVN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는 새로 시작한 자연 속 힐링 예능 두 편이 나란히 2%대 시청률로 출발했다.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 방송한 TVN 풀 뜯어먹는 소리 는 2.0 이하 유로 가구 오후 11시 올리브와 TVN에서 동시 방송한 삼총사이 는 2.2% 시청률을 기록했다. 풀 뜯어먹는 소리 는 16세 중딩농부 한태웅 군무 전면에 내세워 본격적인 농방, 농사 방송 시작을 알렸다. 나이보다 훨씬 깊은 인생 철학을 가진 한태웅 군은 특유의 느릿느릿한 사투리로 진지함과 코 미감을 동시에 보여줘 정영돈, 김숙, 김아윤, 이진호 등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방송 마지막에는 천문회기에 나선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으며 처음부터 이 한끼가 눈에 빠져 난관에 봉착했다. 다음 방송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담길 것으로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. 한편 시즌1 때 배우 김희선이 활약했던 자리에 이연희가 새롭게 합류해 첫발. 글래디딘 섬총사이는 이번에는 소리돌을 찾아 섬스테이를 시작했다. 첫 예능 출연으로 긴장했던 이연희는 막상 섬에 도착하자 마을 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다. 예쁜 외모에 소탈한 성격까지 겸비 팬들의 호감을 얻었다. 이밖에 강호동과 오랜 호흡을 자랑하는 이수근도 한 식구가 돼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. 한편 KBS2TV 안녕하세요 는 5.6% SBS키 그이 동상이몽이 는 6.3%에서 6.7%의 시청률을 보였다. LISA-YNA.CO.KR 2018년 6월 26일 10시 38분 송고